자소서는 지금 완성이 조금씩은 좀 만들어져 가는데,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보이는 거야. 자, 자소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면접 응하라고 하잖아. 근데 면접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. 자소서야 오랜 시간 생각하고 준비하고 해서 글로 쓰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, 뭐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하고, 뭐 대답을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, 말투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, 거기에서 감점 요인이 나왔을 거란 얘기야.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뭐 그런 질문이었다면 뭐 충분히 시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어, 누구든. 그런 질문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. 근데 면접장에서 하는 질문은 거의 대부분 즉흥적으로 하는 질문들이고 거의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하는 질문들이거든.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 그 답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뭐 신뢰도를 떠나서 아두번 질문했는데 두 번이 다 그래? 그러면 아 답답해, 쟤랑 같이 일 못하겠네?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. 그건 너한테 큰 저의 요소잖아. 단점이야, 단점.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말했지, 그걸. 말 실수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. 생각하느라고 더 손해볼 수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라는 얘기지. 그렇잖아. 말좀 실수해도 된단 말이야. 네 진심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면접장에서 하는 질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, 아, 저 자식 머리로 뭔가 답변을 생각하고 있구나. 아, 이 정도 질문해도 저렇게 오래 생각을 해? 아, 이거 문제가 있는데? 이렇게 생각되지. 처음 생각해봤지, 이런 개념. 너 예전 초기에 나 만났을 때 네가 좀 더듬긴 좀 많이 더듬었거든? 예, 네, 하여튼 보셨을 거예요. 어, 네. 많이 더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천천히 해놔. 그러지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그걸 의심을 했었을 거예요. 아마 지금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. 아니, 없지 않은 게 아니에요. 지금도 좀 있고. 더듬는 습관 때문에 천천히 준비해서 말하려는 습관이 생겼고, 덕분에 더듬는 건좀 줄었는데, 오히려 늦게 말하는, 답변이 늦어지는. 예, 네, 그게 그렇게 된것 더듬는 게좀 줄어든 건 다행인데, 내가 그때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, 생각하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, 문제는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와, 또, 말을 습관적으로 넌그 당시에도 좀 빨리 하려는 성향이 있었어. 그래서 좀 더듬는 게 그렇죠. 컸었거든. 저기 있을 때도 그쪽 친구가 아, 왜 그렇게 얘기했냐? 난좀 틀리게 말하는 얘기했냐? 그거.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섞인 거야, 너는. 더듬는 것 때문에 생각하는 거. 그 생각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그래. 말을 했을 때 실수하면 안 된다. 다시 뒤집어 엎기도 싫은 거고. 한번 말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, 뭐, 완벽하게 말해야지, 이런 심리가 좀 있지 않나 싶은 거야. 그러니까, 말을 했을 때, 잘못 말했을 때, 말을 실수했다, 뭐, 미안하다 하고, 다시, 뭐,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, 그걸 어린 시절부터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. 야, 나도 그러냐. 지금 아들 가르칠 때 그래. 뭐 아들이 뭔가 말을 할때 실수하면,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, 이렇게 표현해야지, 라고 말을 해줘. 당연히 어린 시절에 말, 뭐, 오늘하고 틀릴 수 있지, 당연히. 지금 나도 틀릴 때가 있는데.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, 계속 또 책도 읽고, 노력하는 거 아니야. 내 일정 수준 이상, 평균적인 수준을 얘기를 할 때,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을 평균으로 볼 때, 그 평균 이상의 말하는 능력이 생기려면, 누군가랑 많이 대화를 해야 되고, 처음에 사회생활 초기에는 뭐, 너의 의견이나 너의 주장을 말할 일이 뭐 거의 없고, 없으니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, 그럴 땐 리액션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면 돼. 누군가가 질문을 하거나 뭐 나한테 말을 했을 때 반응을 해주거나
간단한 답변 같은 거 빨리빨리. 또 기왕이면 조금 더 상대가 기분 좋은 발언, 좋은 답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뭐 어렵지 않지. 그 사람들이 기분 좋으니까 너하고 관계가 문제될 건 없어. 근데 네가 어느 정도 이제 선배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후배가 또 답답해하는 부분은 이제 계속 또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, 내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너한테 단점이거든. 그 단점을 너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해야 되고. 근데 당장은 안 되는 거라 그걸 여기다 언급을 해야지. 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상대한테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한다. 뭐 이런 내용.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서 뭐 딱히 뭐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? 왜 그러냐면 그 영어로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나 있어. 넌 스스로 뭐가 핸디캡이라고 봐? 말 잘 못하는 거요. 큰 핸디캡이지. 네. 근데 그게 직무 수행에 어느 정도 변수라고 있다라고 봐. 면접장에서 탈락 여부를 결정할 만큼 큰 변수라고 생각해? 같은 조건이라면 핸디캡이 없는, 이렇게, 없을 수는 없겠지만, 뚜렷하지 않은 것. 그게 그 핸디캡이 대놓고 면접장에서도 확 티가 날 정도의 핸디캡을 갖고 있다 그러면, 어렵겠지. 자, 이런 얘기를 하는 게, 지금 내가 여기서 많은 애들을 취업도 시켜보고, 뭐, 대기업, 글로벌 기업, 뭐, 저 밑에는 뭐, 개인 기업까지 다 다니고 있잖아. 네. 그 중에 핸디캡 없는 애들이 있겠냐 말이야. 없어. 다 있어, 핸디캡이라는 게. 그게 대놓고 겉으로 드러나느냐? 아니냐? 그 차이야. 그런데, 뭐,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며칠 전에도 그런 애가 연락이 하나 왔는데, 자기는 한쪽 귀가 안 들린대. 그래서 지금 항공경비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너는 항공 쪽에 못 가니까 예전에 포기하고 다른 데를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. 생명의 항공경비사를 할 수 있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 못한다라고 나는 말을 해. 하지만 지금 현재 항공경비사 중에 생명도 있습니다라고 나는 말을 하지. 이 말 이해해?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얘가. 너무 마음에 들어. 얘를 뽑고 싶은데 생명이야. 네. 뽑을까 안 뽑을까? 난 뽑아.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안 뽑는 거야. 즉 같은 값에 네. 핸디캡이 되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지. 그럼 거꾸로 같은 값을 안 만들면 되잖아. 진짜 항공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, 즉 기업에서 원하는, 즉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에서 원하는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능력을 내가 딱 갖고 있다면 뭐 딱히 업무적 핸디캡이 좀 있다 하더라도 뽑아. 안 뽑을 이유가 없어. 야, 그렇게 따지면 유아교육 전공한 애가 저기 어떻게 들어갔어? 그러네요. 말이 돼? 신학계 나온 애가 항공사는 어떻게 들어갔어? 고졸에 어떻게 들어갔고?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지금 항공사에 있는 애들 중에 정신과 치료받는 애들 꽤 있다? 항공사 아니어도 뭐 태석이도 뭐 공항장에 있다고. 얘는 대놓고 오픈했기 때문에 면제를 받았지만 어째저째 겉으로 볼 때 이력서 자소서 상에 아무 티가 안 나. 그리고 면접장에 가서도 전혀 티가 안 나. 어우 멋있다, 잘했다고 막 마음에 들어서 뽑아놓고 보니까 정신과 다니고 있는 거야. 몰래. 그러고 어찌어찌 이제 취업하기 전까지는 정신과를 안 다니고 있다가 취업하고 나서 다니기 시작하는 거지. 그런 경우도 많고. 자, 차라리 나는 몸 한 군데가 불편한 게 훨씬 나아. 정신적 핸디캡 갖고 있는 것보다. 내가 직원으로서 채용할 때는. 몸 한쪽 불편한데 애가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. 무조건 됐어. 둘 다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 흔치 않거든. 드러내라는 말씀이세요? 그럼 오픈하라는 얘기. 오픈하고 너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.
오픈 안 하고 딱 면접 봤는데, 어, 얘 뭐지? 왜 얘 왜 이래?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, 그러면. 감각을 여러 가지로 분산시켜서 우리는 인지하지만, 그 중에 다 오감이라고 하잖아. 그 오감 중에 하나가 딱 없어지면, 이 감각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감각을 집중해서 늘리, 이제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. 그래서 굉장히 청각이 발달해. 시각이 없는 사람. 그런 식이야.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딘가에서는 할 수 있지. 네가 말 더듬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연습을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좀 만들고 있다는 얘기지.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다시 노력을 해서 바꾸라고 또 그것도. 이미 넌 더듬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보완을 했어. 계속 의식을 하니까요. 어. 네. 그거 과도하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말이 느려지고 네. 어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. 쓰라고 여기다가. 그것보다 더 큰 핸디캡, 나이에 들어서 정말 가지면 안 되는 핸디캡이 정신적 핸디캡이야. 최소한 그건 만들면 안 돼. 알아야 하는 걸 몰라서 나이 값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. 네.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지. 여기에 성장 과정 말미에, 응? 그런 얘기를 좀 언급을 해. 누군가한테 자랑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, 너 스스로 하고 싶은 거. 네. 그걸 좀 생각해서, 마치 그거를, 마치 저기다 인생 직업 좀 목표를 딱 써갖고, 프린트해갖고 딱 걸어놓고 계속 볼 수 있을 정도. 보면서 계속, 응?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. 그걸 좀 써보라고. 너 스스로 진짜 하고 싶은 거. 나 이거 할래. 나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. 뭐 이렇게 딱 걸어놓고 계속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. 그 정도 내용. 이해돼? 내가, 난 얘기를 했어. 너한테 이게 큰 핸디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. 네.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. 어, 형이 정말 죄송한데, 정말 죄송한데, 저 아기가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해요. 그냥 그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줘. 그러니까 근데 그게 때로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해요. 그건 이제 대화를 안 해봐서. 그러니까 예를 들어. 제가 형 당산에 있을 때 당산에서 여기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제가 형한테 물어봤어요. 형 집 어디세요? 그러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, 그냥. 예. 네. 근데 걔도 사람 좀 만나고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. 저도 저랑 밥도 먹고 저랑 통화도 해요 가끔. 예. 네. 노력해야 돼.